네, 두 번째 파일입니다. migration.go2xs 파일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주제는 migration, 이미 우리가 migration 했잖아요. migration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dd composition 해서 composition을 migration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희생성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혹은 뭐 다른 어떤 인덱스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 기존에 있는 이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뭐 수정을 해서 뭔가를 추가하든 어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미그레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느냐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맨 앞에 날짜 있잖아요. 이 날짜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날짜가 동일하면은 같은 미그레이션을 보고 액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내용을 바꾼 다음에 새로 미그레이션 하려면 여기 있는 날짜를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편법이죠? 편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명이서 개발을 동시에 같이 해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미그레이션 내용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할 일이 있으면 그냥 새로이 미그레이션 파일 하나 새로 추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추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지금 인덱스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컴포지션 이미 있던 미그레이션 됐는데 타이틀과 이열로서 인덱스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새로운 미그레이션 하나 파일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새로운 미그레이션 파일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add indexes to composition 하고 새로운 게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으면 여기 있는 내용 이대로 change to create 이 부분이죠. 이걸 넣고 자 그런 다음에 믹스 액터 미그레이트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은 뱅글뱅글 돌면서 미그레이션 파일 만들어지게 됩니다. create index composition title index 그죠? 인덱스인데 composition title index composition year index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어내요. 이건 우리가 지정한 이름이 아니라 액터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index라는 말과 composition이라는 말과 title이라는 말을 보고 이런 명칭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기 인덱스의 명칭이에요. 모든 인덱스는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인덱스를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검색이 용이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 필드가 수만 개가 있다. 수만 개가 있으면 나중에 어떤 타이틀로서 뭔가를 검색하려고 할 때 미리 인덱스를 만들어 두게 되면 검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타이틀과 이열 둘 다 인덱스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를 뭉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장르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네임을 유니크한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 할 수도 있죠. 그럼 장르 같은 경우 어디 있나요? 장르 우리 미그레이션 한 내용을 보시면은 장르가 이거죠. 보시면은 여기에 네임에 유니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죠. 미그레이션에, 그죠? 스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마를 열어보더라도 장르에 네임이 유니크해야 된다는 말은 없죠. 그죠? 이걸 유니크하게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키마 밑에 changeSet을 만드는 거예요. changeSet을 만들어서 네임을 unique constraint를 추가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migration 파일의 장르에 여기에 지금 현재 null 폴스되어 있는 것을 unique true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내용을 바꾼다고 한들 앞에 있는 제목이 동일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편법을 이용해서 제목에 있는 날짜를 좀 바꿔주거나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미그레이션 파일, 그죠? 새로운 미그레이션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장르 네임 유니크 트루. 그러면 이거 자체가 새로운 미그레이션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몇 가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모아서 한꺼번에 수정을 하고 새로운 미그레이션을 만드는 것이 맞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런 이름은 자동으로 만들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만들어냈는데 요것을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네임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composition title 네임을 타이틀 인덱스라고 내가 이름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omposition title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타이틀 인덱스라는 migration 인덱스 이름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방식입니다. 요거 실제로 쓰이는 것도 우리 나중에 표준은행, 표준화폐 전자적금 코딩할 때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부연하자면 미그레이션 파일은 다 순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보시면 아티스트가 있고 앨범 트랙 있는데 장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순수가 있어요. 어떤 순수냐니까 순수로 섞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더 장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참조하고 있는 게 뭘 참조하고 있나요? 보다시피 이 장르를 참조하고 있죠. 애더 장르네. 장르는 얘는 뭐 딱히 참조하고 있는 건 없네요. 참조하고 있는 게 없고 여기 유니크 트루가 들어있군요. 이미 그죠? 들어있고 트랙 같은 경우로 보시면 트랙은 앨범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트랙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앨범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앨범 아이디가 있기 위해서는 앨범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트랙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앨범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순수가. 그렇죠? 앨범도 보시면 거기 아티스트 아이디가 있어요. 그죠? 아티스트 아이디는 아티스트로부터 가져왔죠? 따라서 앨범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아티스트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미그레이션 파일을 그냥 마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서, 테이블이 어느 한 테이블이 다른 한 테이블을 참조한다면은 참조되는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린 키와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뭐 이미 여기서 쭉 봤었죠. 봤으니까 뭐 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할 것 같지가 않네요.